80년대 80년생부터 00년대생들에게 정말 심각한 문제래. OECD 비기축 통화국 국가 부채 비율 증감 폭. 국가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걸 뭐, 뭔 말이야, 그래서? 빚이 많다, 이건가? 나라의 빚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당연한 거 아니야? 지금 뭐, 코로나도 있겠고, 또, 저출산 시대라서, 연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고? 다 세금이야? 투표를 잘한다고 해서 살아날까 모르겠는데 나는. 요즘은 다 그런 것 같아. 아, 나라가 망하건 말건 그냥 한번 사는 인생. 나라도 그냥 편하고 저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렇게 살아야겠다. 돈 모아서 뭐 하냐? 어차피 집도 못 사는데 씨발. 월세집 살다가 돈 떨어지면 좀 일하고 돈 떨어지면 일하고 약간 이렇게 살아야지. 그냥 흘러가듯 살아야지. 그렇게 사는 사람도 되게 많은 것 같아. 근데 그게 맞지 않아 사실? 결혼은 무슨 결혼이야. 여자 쪽에선 남자 경제력 때문에 못하는 거고 남자도 돈 때문에 못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원룸에서 같이 시작할 만한 그런 남자의 재력을 아예 안 보는 여자도 있지 않을까요? 결혼은 너무 현실적이라 그렇게 안 할라나? 부모가 말리겠지 그러면은. 부모가 말리겠지. 난 이 결혼 절대 못하게 할 거야. 너 쟤 만나지 마 이러면서. 맞지? 딸 가지고 재테크 하려고 하는 부모들도 있고 막 그렇잖아. 아, 커피 더 마시고 싶다. 미치겠다, 이거. 자. 아, 그 커피 좀 갖고 와라. 우리 산 거. 편의점 커피. 그거 좀 남았잖아. 버렸다고? 갖고 와봐봐. 아니, 어제 이거 벤티 사이즈 먹다가 남은 거, 이 정도 남은 거, 그거 지금 먹다가 부족해갖고 그런 거예요. 예. 그리고 사실, 아이스 아메리카노 많이 먹으면 좋아. 예. 없어. 맞아, 버렸지. 커피 사올까요? 없어? 네. 편의점 가서 사올까요? 아니, 카페 커피가 좋던데. 카페요? 배달됩니다, 지금 시간에. 사올게요. 그래. 좀 사왔나? 카페 없어. 넘어갈게요. 삼성전자 특허 근황. 두 번 접는 스마트폰. 접는 방향도 두 방향 모두 가능. 제가 폴드2를 지금 1년 썼거든요. 근데 안 쓰고 싶어 이제. 너무 무겁고 열었다 닫아 열다 이거 빡세고. 예, 너무 그만 접어 이제. 예, 그만 접고 그냥 가볍게 화면 넓게 널찍하게 그냥 그런 게 가장 좋은 것 같아. 이거 들고 있다가 기존에 쓰던 그런 핸드폰들 들어보면 너무 가벼워. 예. 너무 무거워. 못 쓰겠어. 예. 22 울트라. 맞아. 나 그거나 살까 생각 중이야. 그 사이에 주지 넣어 봐서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리고 다른 번호로 나한테 전화해서 헤헤 하이 좋아 폴드 이렇게 써야지. 안 해봐서 뭘 해봐요. 아, 뭔 소리야. 그걸 한 어질어질한 군대 유문 편지 사건 근황. 방
방송 보고 왕따를 당해서 저렇게 된 거야? 원래 저런 애들이야?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지도부 키우 키우 키우. 알겠어요. 어질어질하다. 자, 이거 볼게요. 예전에 그 저 방송 안 하던 때였는데 한 달 전 소식이었을라나? 이때 난리 났었잖아. 어질어질한 군대 유문 편지 사건 근황. 안녕하세요. 군생활 힘드시죠? 그래도 열심히 사세요. 앞으로 인생에 시련이 많을 건데 이 정도는 이겨줘야 사나이가 아닐까요? 저도 이제 고3이라 뒤지겠는데 이딴 행사 참여하고 있으니까. 군대에서 놀이도 부르잖아요. 사나이로 태어나서 어쩌고. 이거 지우래요. 님은 열심히 사세요. 그러니까 파이팅. 추운데 눈 오면 열심히 치우세요. 에휴, 씨발년. 나 진짜 찐텐으로 욕은 안 하는데 진짜 씨발년. 아, 개 같은 년. 에이, 씨발년. 족 같은 글을 쓰고 있어. 보내지 말던가. 학교에서 그거 했대. 그 뭐냐? 점수 더 주는 거. 그거 뭐라 그러지? 그런 거 해가지고 자기네들도 억지로 했다. 봉사 시간. 말 좀 이쁘게 하면 안 되냐? 이후 편지를 쓴 것으로 추정되는 학생의 이름, 나이, 사진 등 신상 정보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가 됐고 해당 여고에 찾아갔다는 인증샷까지 게재되는 등 사이버 불링과 디지털 성폭력이 이어졌다라고 하는데, 왜 기사를 다룰 때도 이딴 식으로 다뤄? 이거 먼저 선빵을 쳤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비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나 저 막 이런 거 우리가 사실 커뮤니티에서 접하면은 어느 정도는 그래도 사건이 나열이 돼 있잖아. 그 타임라인 순으로. 그러면은 누가 잘못한 건 이런 이 정도의 사건들은 딱 봐도 보이잖아. 그냥 조롱하려고 군생활 하는 것도 나라에 끌려가 갖고 군생활을 하고 있는 것도 지금 서러 죽겠고 그냥 힘들어 죽겠는데 이딴 편지를 받으면은 어떤 생각이 들겠냐 이거지. 그리고 이거를 다루는 언론에서도 왜 항상 이쪽으로 이렇게 가지? 왜 가해자를, 이게 어떻게 보면 가해자잖아. 얘가 고등학생 2학년이긴 해도 어리긴 해도 그래도 고쳐줘야 될 거 아니야. 나는 이게 더 짜증나. 그 언론들이 이런 걸 다룰 때 맞지 않아? 거기다 다루는 거 뭐라고 해 지금? 사이버 불링과 디지털 성폭력이 이어졌다. 나라가 이상해. 심지어 저거 봉사시간 받고 하는 건데 자기가 한다고 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이걸 보면 존나 군인에 대한 인식이 현저히 낮다는 걸 알 수 있음. 비용신 같은 나라. 그러니까 말이야. 너무 답답해. 왜 언론에서 저렇게 하는 거야. 일부러 무슨 진짜 입 맞춘 것처럼. 전쟁 나봐라. 게시판 할련들 엎들고 다 써날겨 죽인다. 그건 좀 너무 간 것 같고요. 군대 안 가신 것 같은데 군대에서는 저희 그 우리 군대에서는요 AK 안 쓰고요. 예, K2 쓰고요. AK는 북한군이나 쓰는 겁니다. 군대 갔다 오세요. 예. 자. 30대 고졸 아저씨가 말하는 공장 인생. 30대 고졸 생상직 아저씨가 이 직업군의 심리 상태를 얘기해 주겠다. 고졸인데 내가 20살 때부터 생산직을 시작해 갖고 군대 갔다 왔을 때 빼고 나이의 반타작. 28살은 군대 2년 빼고 최소 공장에서 생활한 게 3년. 공장만 다닌 애들은 딱 흙수저 애들일 경우가 많아. 걷어들일 부모가 없는 애들이니까 돈에 대한 집착이 어마무시하다. 돈을 모아서 옷을 사야 되는데 이런 게 아니라 먹고 살아야 돼. 이런 느낌. 생존을 위해서.
무인도에서 혼자 코코넛 코코넛 모으러 다니는 느낌이라고 보면 됨. 삶의 투쟁임. 그렇게 살다 보면 거의 가도 꼭 교대 근무를 가게 돼 있음. 지금도 교대 근무를 가면 개나 소나 300 초반은 받음. 그냥 욕 처먹고 몸은 상해도 병원에 들어놓아야 될 정도로 몸이 망가지기 전까지 버틴다는 마음으로 버티면 1년에 4천은 벌게 되는데, 근데 이런 애들이 또 취미 또 없다. 친구도 없고 연애도 안 한다. 일하는 기계라는 거지. 공장에 진짜 기계에 돌아가는 것 마냥. 자기도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다는 쎄한 기분을 20대 중후반부터 느끼기는 해도 그래도 일단 돈이 급하기 때문에 돈만 벌게 된다. 이때쯤에 대학 뭐하러 가냐 라는 어른들의 말을 앵무새처럼 따라하게 되고, 말이 좋아 연봉 4천이지 고졸의 능력도 없는 20대 꼬꼬마가 취업을 고생한 것도 아니고 그냥 허름한 아웃소싱 사무실에 가서 네다섯 명이 단체로 문서 작성하고 멍하니 공장만 따라가서 시키는 것만 해도 한 달에 300 이상은 준다. 멍청한 애들과 돈 쓸 줄도 몰라. 그래서 최대의 사치가 집에서 치킨 시켜 먹는 거임. 그렇게 좀 궁상맞게 산다라는 거지. 그렇게 일하면 20대 후반 정도가 되면은 거의 7, 8천을 모아놓는데, 여기서 이제 전세로 빠지느냐 대출 껴서 빌라라도 사느냐 차라도 하나 구입하느냐에 따라서 갈리긴 하는데, 전세금 포함해서 최소 7, 8천 정도는 있음. 여기까지 가면 이제 벌써 교대 근무 한 6, 7년 짬이 됨. 이때부터 몸땡이가 망가지기 시작한다. 갑자기 이름 있는 병이 떡 하나 떠서 병원 신세 지는 게 아니라, 아, 면역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라는 느낌이 드는 잔병치레가 잦아지고, 찬바람 불면 감기 걸리고 눈은 퀭하고 입술은 맨날 부르트고 혀에는 혓바늘, 입안에는 구내염. 이거 약간 내 얘기 같기도 한데, 나 구내염이 너무 자주 걸리는데. 나는 그래도 이분들에 비하면 좀 뭐 더 편하게 사는 건 맞죠, 진짜. 예. 먹는 게 불규칙하고 활동도 불규칙한 데다가 방진복을 입고 혹은 라인 타고 일하느라 신호와도 그때그때 화장실을 못 가니 변비는 기본. 아, 난 안 씻어서 그런 거야? 아, 그랬어요? 고마워요. 그런데 또 장은 개똥이라서 어쩔 땐 장염 나서 설사만 존나게 하다가 설사가 끊기면 변비가 생기고, 자도 자는 게 아니고 그냥 글만 읽어도 존나 피곤할 것 같아. 이 글 읽는 것만으로도 그냥 스트레스를 받네. 무슨 낙이 있을까 이들이. 되게 슬픈 글이다. 30대가 되면 허덕이는 또래의 20대와는 달리 지갑 사정도 좀 널널해지고, 나는 일을 했고 그동안 고생했고 이건 휴식이다 라는 당당함도 있음. 아직까지 고졸이 어때서 지잡대 나와서 뭐하게 라는 자신감이 남아있는데,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돈은 떨어져가고 세상에 눈을 돌리면서 퇴사하고 나서의 이야기구나. 퇴사하고 나서의 이야기가 이렇다고 하네요. 개고생해서 한 달에 300 벌고 누구는 1억 2억 떡떡 물려받고 아파트 사서 불려먹고 주식으로 불려먹고 코인으로 불려먹는 걸 보면서 내가 정도라고 생각했던 게 가장 핫발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된다. 그리고 돈이 없어서 투덜대는 자기 또래 애들이 사실은 부모에게 기댈 수 있느라 지금까지 놀고 먹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고, 그나마 나는 이래서 돈 벌었잖아, 돈 모아놨잖아 라고 자위하던 시절도 잠시, 퇴사하고 나서 격차가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때부터 이제 아 내가 족밥이었구나 이런 거를 알게 된다고 하네. 잠재적인 경제력은 그 치들이 나보다 몇 배는 더 높다라는 것을 알게 됨. 결국은 공부했고 뭔가 스펙 쌓고 이랬던 애들이 나중에 빛을 발하게 됐을 때, 어차피 보통 부모들은 얘들 결혼 자금까지 생각하면서 다 마련해두는 사람이 많음. 여기서부터 슬슬 멘탈이 털리고 자기는 지금까지 잘 살았다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그냥 대감집 돌쇠 같은 역할이었다. 여기서 이제 자격지심이 폭발하면서 이때 그래 나도 할 수 있어 라는 근자감으로 무모한 도전을 조금씩 하다가 나중에 아이고 안되겠다 싶어서 다시 취업 전선에 뛰어드는데, 예전 마냥 교대 근무는 도저히 못하겠고 6, 7년 동안 했으니까 그걸 또 했다간 백방 뒤질 것 같고, 그러니 골라서 딱 200달이 생산직으로 들어가는데, 이제는 고졸이 어쩌고 대졸이 어쩌고 그런 말이 절대 안 나옴. 20대 때 멋모르고 좋은 청춘 날려가며 벌었던 연봉 4천이 인생 최대의 황금기고 최대 업적이고 그 뒤로는 내리막을 걷게 된다. 나이는 먹었는데 대가리는 텅텅 비었고, 많이 모았다고 생각했는데 빌라 한 채 못 사고,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난 발 뒤꿈치도 못 핥고,
자기가 고생한 것에 대한 보람이나 대가를 1도 챙기지 못한다는 서러움 때문에 자존감은 내려가고 화는 또 겁나 뻗치고 30대가 되면 요 상태가 딱 된다. 까는 거 아님. 내가 지금 그럼 삐에로 짤이 필요할 것 같다. 너무 서럽다. 너무 서러워. 근데 적인 이야기라 할 말을 잃었네. 식소주나 사와야겠다. 그지. 뭔가 좀 그런데 남이랑 근데 좀 비교하면서 좀 불행해지는 것 같지 않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다뤘던 거 전 세계. 너가 좋다. 근데 공중이는 아, 왜 이렇게 꼴매기? 그 팬가이 감사합니다. 전 세계에서 행복 지수 1위인 그 부탄이란 나라도 인터넷이랑 SNS가 보급되면서 행복 지수가 확 떨어졌대잖아. 그 말은 즉슨 뭐야? 다른 나라의 상황과 내 처지를 비교하다 보면 이것이 이제 행복이 아니게 된 거지. 이르르에 개돼지들이 풍겨주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100이라고. 그니까 그러니까 뭔가 좀 남이랑 비교하게 되면서 내가 불행해진다라는 생각을 드는 것 같아. 이건 정신건강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음 아프네. 그래, 비교하면서부터 불행해진다 그러잖아. 누구는 뭐 비트코인으로 얼마를 불려먹었고 누구는 어쩌고 누구는 어쩌고. 사람이 또 간사한 게 뭐냐면 그렇게 나보다 위에를 보면서 내가 불행해진, 상대적으로 자격지심이 생겨 불행해지는데 나보다 또 밑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또 행복해져. 아, 난 저 정도는 아니구나.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우러러보고 깔보면서 그렇게 행복 또는 불행이 찾아오는 게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현실을 마주하고 그 안에서 행복을 찾는 게 맞지 않나. 예. 자살하면 그만이야. 그래서 가난한 나라가 행복지수가 높잖아. 그러니까 심리학 교수신가요? 아니 근데 제 말에 공감하지 않으세요? 남이랑 비교하면서 불행해져 본 적 없으세요? 그쵸. 남이랑 비교하면 거기서부터 불행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예. 네. 비교하지 말고 그냥 내 스스로 내 삶의 주연이 돼서 살아가면 되지. 모두 좀 행복해지셨으면 좋겠네요. 예. 갑자기 결말이 이렇게 나온다고? 무튼 1종, 2종 면허로 몰 수 있는 차량들. 면허 시험 볼 때 포터로 1종 시험을 보는 건 알고 있죠. 예. 그 클러치도 넣어야 되고. 예. 저도 사실 남자는 1종, 그래가지고 1종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사실 뭐 트럭 물 일도 없고 요즘 차들이 다 오토인데 굳이 뭐 수동 운전을 할 일이 있나 싶어서 저는 그냥 안 땄거든요, 일부러. 예. 저 2종 소형, 2종 보통 이렇게 있어. 2종 소형은 오토바이, 2종 소형 중형은 아 보통은 오토. 예. 스타렉스. 스타렉스는 2종으로 불가능하다. 아 그렇구나. 2종으로는 10인승까지만 몰 수 있다. 12인승 승합차 몰면은 불법이다. 근데 5인승으로 나오는 스타렉스 벤은 2종으로 몰아도 가능하다. 크기는 똑같은 차량이라도 몇 인승으로 나오는 차량이냐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남자는 1종이다. 트럭. 요런 11.5톤 트럭은 왠지 대형 면허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우리 지갑 속이나 장롱에 박아둔 1종 보통으로도 몰 수 있다. 아 진짜? 11.5톤 트럭이 보통 1종 보통으로 12톤 미만 화물차까지 가능하다. 11.5톤이 나온 이유가 1종 보통 때문에. 번외, 버스. 11.5톤보다는 크기는 작은 25인승 버스는 1종 보통으로 절대 안 된다. 버스 운전 면허가 있어야 된다.
스쿠터 2종 보통으로는 125cc 그러니까 뭐 여러분 운전면허 있으신 분들은 125cc 이하 보통 PCX나 이런 거 예, 배달할 때 타는 그런 것들 그 외에는 이제 수동 불가능 그렇다고 합니다 예. 오토바이는 딸 필요 없죠 탈 게 아니면 예. 오토바이 없으면 딸 필요 없지 근데 아니야 배달하는 것도 2종 보통으로 가능하니까 상관없겠다 뭐 시티백 뭐 이런 거 있잖아 배달 오토바이 그 애들은 그냥 여러분 그냥 가지고 있는 운전면허로도 가능합니다 댓글 면허 없어도 타던데요 크흠 크흠 만약 여친이 이런 컨셉이라면 어우 섹시하네 누기야? 일베 비하 영상 아니 요즘 시국을 아프게 관통하는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2022년 새해 영상 편지? 어? 국민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영상 메시지보다는 실물이 괜찮은데 이걸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이지 그래도 대통령 노무현이 없는 세상은 살만합니까? 아니면 서버르는 그 불신하고 세대와 성별이 켜다를 갈라서 싸운 세상이 됐을까요? 화해와 평화의 정신으로 대한민국은 성장하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국가로 줄 알아야지. 괜찮겠습니까? 느낌이 좀 쎄한데 이거? 이거는... 만든 사람이 이렇게 뭐 어쩌고저쩌고 쓰긴 썼는데 애매한 것 같다 고인 모독과 어떤 뭐 팬 영상으로서의 그게 좀 애매모호한 어떤 지점에 있는 것 같네 넘어가겠습니다 아 어지러질 뱀이 씹덕 리뷰 빌런 참 관종들 많은 것 같아 언제 먹어도 안 질리는 최고 맛집 움냠냠 타코야끼 여기가 제일 맛있어요 돈가스 주면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맛있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이고 어지러질하네 예. 코로나 결국 10만 돌파? 하루 확진 10만 명 넘었다. 오후 9시에 이미 10만 870명. 인천의 1일 확진자가 7천 명대라고. 와. 코로나는 근데 나는 안 끝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죠? 그냥 인류랑 앞으로 평생 함께 가야 될 새로운 질병이지 않을까 감기 2라고 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감기 2 근데 이 정도 감기 그 감기라는 인식이 생길 정도면은 정부에서도 이제 좀 어느 정도 좀 풀어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24시 진짜 너무 그 소상공인분들이 피해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우리 엄마도 노래방 접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지 그 아버지만 일하고 계시는데 아예 망했어. 우리 엄마 노래방 다 닫았어. 샤샷이라니 나랑 내가 잘못한 거지 우리 엄마가 잘못한 거 아니잖아. 그건 하지마. 마음이 아프다. 넘어가겠습니다. 좋아요 3만 찍으면 이거 입고 출근함. 남자야? 메타버스 하면 생기는 일. 메타버스가 약간 VR 뭐 이런 건가요? 요즘 존나 핫하던데. 이런 누나랑 매일 같이 놀 수 있음. 희망자의 안에 저런 누나가 될 수 있음. 나 그거 봤는데 그 노래방 도우미였나? 웃기네. 지상렬 노빠꾸 드립. 아가씨는 얼굴이 좀 야위였다. 뭘 야위요? 오늘 보니까 시진핑 딸 같은데. 아 저기 신기루님한테. 42톤 카고 트럭 앞에서 멈춰버린 레이. 한문철 TV구나. 와, 좆될 뻔했네. 이거 화물차들은 뒤에 짐이 잔뜩 왜 섰대 갑자기? 왜 쓴 거야? 옆으로 길 빠질 것 같으니까 멈춰갖고. 와 씨발 존나 이기적이네. 뒤에 화물차가 오는 거 알텐데 좀 미친. 야 이런 건 근데 진짜 면허 뺏어야겠다. 어? 야 무면허도 이렇게 운전은 안 해. 아이 진짜로. 네? 무면허 내가 뭐 저기 쉴드 칠라고 하는 말은 아니지만 무면허도 이딴 식으로 운전 안 해요. 아 진짜로. 아 이거 어떻게 이렇게 운전을 해요. 예. 알겠습니다. 야, 그 저 무면허 운전한 연예인도 있냐? 혹시 연예인들은 보통 저기 하잖아요. 무면허 연예인. 무면허 음주 뺑소니 손승원 한 명 있네요. 용감한 형제. 용감한 형제가 무면허야? 레알? 아 이분은 운전은 직접 안 하시는데 차를 고급 외제차를 가지고 있다. 그냥 피규어 모으듯이. 와 커피 맞습니다. 소장용으로. 와 미쳤다.
이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 무면허 연예인 윤창호법이 뭐야? 윤창호법 적용 연예인 첫 적용 연예인 자신 있죠? 네? 국민 검은색 외제 차량이 불법 좌회전을 시도하다 달려오던 승용차를 들이받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달아납니다. 가해 차량은 150m를 더 달린 끝에 택시기사와 시민들의 추격으로 붙잡힙니다. 만취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바로 배우 손승원 씨였습니다. 사고 직후 경찰에 입건된 손 씨는 일주일 만에 결국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범죄가 소명되고 구속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손 씨에게는 음주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적용됐습니다. 연예인에게 윤창호법이 적용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미 세 차례 윤창호가 뭐야? 윤창호법이 뭐야, 랄프야? 듣기만 듣고 뭔지는 너도 모르지? 자세히는 몰라요. 근데 그 음주운전 관련된 거 알고 있어요. 윤창호법 피해자분 이름이라고 하네요.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등 특정 범죄 가중처벌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사고를 낸 경우에 사망사고를 내면은 1년 이상의 징역 개정되는 부분은 최고 무기징역 최저 3년 야 빡세네 음주운전 야 저도 술 먹고 운전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진짜로 이거는 신께 맹세코 예 술 먹고 운전한 적 없다고 당연한 거죠 예 당연한 거죠 근데 너무 그렇게 보시니까 예예 예. 당연한 거죠 예예 예. 알겠습니다. 예. 자, 넘어가겠습니다. 뭐 하다 이렇게 안 넣어? 오덕들 씻고 다니라고 맞는 비누라고? 뜨거운 물에 몇 시간 넣어놓으면 바로 꺼낼 수 있는 거지 역시 개 씹덕은 다르구나 다리 없는 안경 피어싱 안경? 야 참 이렇게 살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드라이브로 돌려갖고 낀다는 거 아니야? 굳이 저렇게 해야 되나? 그니까 렌즈를 끼면 될 텐데 살을 뚫어서 저렇게 한다? 이해가 안 가네. 그래도 조금은 사랑했던 사람인데 난 왜 이렇게 못되게 말했을까 개 씨발 병신 찬놈 허벌창 씨발 주지가 아가리만 열면 구라타고 다니면서 이 여자 저 여자 먹고 다니니까 존나 재밌었지 개 거지 씨바타치 새끼가 몇 번 돌아줬더니 내가 집 밥인 줄 아니 너한테 미래 같은 게 있을라나 숨려서 처먹고 좆병신처럼 사는데 뒤일 때까지 사타치 쓰레기 삼류인생 살고 뻔하잖아 자살해 네가 가진 거라고 하면 발기부전 탈모 병신 같은 성격 성병이랑 정신병 개 십정 썩내는 얼굴들은 면복 살가죽 와 씨발 귀에서 피나겠다 족같은 가슴털 대가리 빼고 털이 그렇게 많은 거 보면 인간이 아니라 짐승새끼쯤 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행실이 그 모양이지 진심으로 정신 깎아서 상담 받아봐도 분조장이랑 ADHD 애정결핍 피해망상 소시오패스적 면모를 조금 고치길 바란다 지잡대에 나와서 취직으로 빌빌거리는 족까지 병신 어우 씨 말이 너무 세다 뭔 짓을 했길래 저렇게 욕을 한 거야? 응? 넘어가겠습니다.
보겠습니다. 공항 도둑 아니냐? 말이 너무 세네. 와. 안 어지러우려고 하는 건가? 약간 그 공군 훈련할 때 그런 느낌인가? 리얼돌 세탁기를 저렇게 돌려? 아, 그 세탁기도 나왔어? 야, 기술이 발전했네. 30대가 잼민 시절 하던 게임. 크, 옛날에 오락실에서 많이 했죠. 메탈 슬러그 시리즈. 요즘 이런 게임이 안 나오는 이 이유가 이 당시에는 진짜 좀 이 게임을 제작할 때 이 인력이 너무 빡세서 못 만든데 이 도트를 하나하나 찍어갖고 만드는 거라서 엄청 노가다라 그러더라고. 킹 오브 파이터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 오락실 게임들. 그래서 요즘 다 3D로 만드는 게 추세래. 더 싸대. 훨씬 싸게 먹힌대. 이게 천지를 먹단가 그걸걸? 그 삼국지? 다 해본 놈들이네. 아, 디노사우루스인가? 디노사우스 파크였나? 뭐 이거 그 게임 기억나네. 이거 항상 이 쓰레기 청소부 아저씨 골라가지고 점프했다가 딱 밑으로 내리면서 발 누르면은 이렇게 때리는데. TMI라고요? 닥칠게요. 캐딜락이구나. 캐딜락. 아, 이거는 저 초록색 캐릭터 고른 다음에 레버 이렇게 하면은 아쿠아잇! 이질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초록색 캐릭터가 일어나갖고 아쿠아잇! 킥! 하면서 애들 다 모아가지고 때리는데 그게 지려요. 아쿠아잇! 킥! 닥쳐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래도 전 오락실 가면은 진짜 병신. 나 진짜 게임을 너무 못하다 보니까 초등학교 때도 게임 못했어. 그래서 다른 애들은 한 300원 있으면 진짜 두세 시간 때우거든요? 진짜로? 재미가 없더라도 일단 뭐 하고 있으면은 시간이 잘 가니까. 저는 애들 300원 쓸 동안 막 2,800원 이렇게 써요. 예, 계속 뒤지니까. 근데 그래도 제일 자신 있었던 게임 바로 이 게임. 이거는 그래도 스테이지 3까지는 갔었어. 아쿠아이드 킥 때문에. 예. 그 목포 사투리인지 모르겠는데 추접이라 그러죠. 추접이. 예. 아, 킹 오브 파이터즈 많이 했죠 옛날에. 저런 거 CD 사서 집에서 존나 했는데 기웃기웃. 테리. 파워차, 파워땅크, 파워웨이브. 이건 땅 따먹기. 그치, 이런 거 옛날에 많이 했지. 그 나쁜 짓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 동전 넣는 그 오락기 그 구멍이 있어요. 딸친다 그러는데 동전 넣는 곳이 동그랗게 돼 있고 가운데 이렇게 일자로 돼 있는 거 말고 네모나게 돼 있고 일자로 다 그어진 게 있어요. 거기다 동전 넣는 건데 네모난 거였었나? 그거는 내가 알기로는 이게 돼. 이 저 책받침을 잘라요. 나이키 모양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넣어갖고 이렇게 해요. 하다 보면은 예, 동전 그 넣는 그 센서를 건드려서 그래갖고 동전이 올라가. 그걸 보여준다고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친구 따라갖고 가서 하는데 되는 거야. 졸라 신기해가지고.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나중에 다 바뀌어갖고 안 됐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 옛날엔 진짜 오락실 재밌었는데.
그 오락실 들어가면 특유의 그 느낌이 있어. 되게 어둡고 커튼 같은 게 딱 있는데 그거 딱 착 치면서 들어가면은 안에서 게임 소리 띵띵띵띵띵띵띵띵 이거 나오고 뭐 띠뜨뜨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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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들 잠깐만요 이거 나오고 기억나죠? 어 그 소리 딱 나오면서 그 특유의 냄새가 있어. 그러면 이제 가가지고 아저씨들한테 천 원 딱 주면 이제 100원짜리 이렇게 딱 모아놓은 거를 해가지고 딱 줘. 항상 TV 뭐 전국노래자랑 이런 거 보고 있었던 것 같아. 항상 이 자세로 내 발을 안 누르, 내 뚱뚱해서 발이 안 누르시는데 항상 이 자세로 이러고 있으면서 존나 편하게 이 모니 이 저 TV 보고 있다가 아저씨 여기요 그러면은 딱 100원짜리 이렇게 해가지고 주고 어 그걸로 신나게 게임했던 것 같아. 맞지? 재밌었다 그때. 지금 우리 잼민이들은 모르겠지? 지금 고딩들만 해도 뭐 오락실 가봤겠어? 뭐 많이 가겠어? 요즘은 뭐 철권 한 판에 500원 이러던데요? 다음 올해 10월에 경찰서가 생기는 동네 전남 신안군에 경찰서가 생긴다. 어 천사의 섬 섬이요 천사의 섬이죠 신안이. 선 제대로 넘은 린샤오준 임효준? 임효준이 누구야? 중국으로 귀화한 전 한국 쇼트트랙 국가대표 임효준. 어, 귀화를 많이 했구나. 방탄소년단 BTS를 비하했다고? 어, 2017년에 방탄소년단 팬인 한 동료 선수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와 소름돋아 빌보드에서 상 받았다 라면서 방탄소년단의 빌보드 수상을 축하했는데 임효준이 거기다가 공정한 거 맞아? 이렇게 올렸다고. 이렇게 국적으로 옮기면 사상도 바뀌나? 왜 이렇게 밉상이냐? 중국으로 이렇게 국적 바꾼 사람들은. 배달 어플 또 리뷰 빌런들 요즘 진짜 많아진 것 같아. 맛있으면 짖는 개 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 저희도 리뷰 작성을 위해 별 다섯 개. 그러니까 사장님들이 이거 참 대처하기 좀 빡셀 것 같지 않아? 어 피곤해 죽겠는데 이제 그래도 이제 별 다섯 개씩 찍혀 있는 거 보면은 일할 맛이 또 나고 또 가게 위상이 높아지니까 뭔가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그런 자극을 받는데. 가끔씩은 이제 대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사장님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멍멍멍멍멍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지.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 그래서 무슨 말이지? 이러면서 어 저희도 리뷰 작성을 위해 별 다섯 개가 달리면 짖는 치와와를 데려왔습니다. 앙앙앙앙앙앙앙앙. 아휴. 근데 소름 돋았던 그 배달 리뷰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 혹시 가져올 수 있냐 랄프야? 리뷰에 그런 내용이 있었어. 자취하는 여자를 더 좋아한다 나는 이러면서 약간 좀 음흉한 그런 사장님이 있었는데 어 색드립 치던 어 찾으면 얘기해줘. 제목을 뭐라고 검색해야 될지 모르겠네. 저 리뷰 달았던 거 궁금해요? 나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래 코트 배민 리뷰 여기 있네. 저 지금 마태원에서 이름 바꿨어요. 하도 사람들이 많이 알아보고 내가 무슨 뭐 어디다 달릴 때마다 자꾸 그 쫓아갖고 그거 뭐 찍어갖고 뭐 올리고 막 이러니까.
너무 빨리 먹어치워서 사진을 못 찍었네요. 다음번에 사진 포함해서 야물딱지게 리뷰해드리겠습니다. 야물딱진 리뷰 감사합니다. 더 꽃이다 청라점. 배달도 빠르고 맛있습니다. 김충기 꽃삼겹과 고기비빔밥 서구 신현점. 야무지게 잘 먹었습니다. 양도 많고 맛있네요. 우리 다 같이 먹었던 거지 랄프야? 네. 테트리스 찜닭 가정점. 야, 여기 진짜 맛있었어. 여기 납작만두를 주는데 안에 만두 그 대구 납작만두라고 그러더라고. 안에 만두가 없어. 만두 소가 없어. 소가 없는데 그냥 반죽이야. 그거 튀긴 건데 되게 맛있더라. 콕찜한다. 별 4개라고? 이건 잘못 클릭하지 않았을까? 콕찜한다. 제일 매운맛 시켰는데 진짜 엄청 맵네요. 정말 매운맛을 원하셨던 게 아니었었나요? 짜글짜글 오 짜글 짜글이 짜글이도 가끔 시켜보면 맛있지. 아, 이 집은 계란찜이 존나 맛있었어. 포근포근해갖고 그냥. 저 계란찜 진짜 좋아하거든요. 양도 많고 맵기도 적당합니다. 난 웬만하면 다섯 개 다 달아요. 너무 허겁지겁 먹어서 치우느라 사진을 못 찍었네요. 양도 많고 되게 맛있습니다. 자주 시켜 먹을게요. 참치 라이더 참치도 먹었었고. 사진은 모르고 찍었네요. 사장님 오늘 별밤 미나 A코스 옵션 입사 보고 노래하는 코트님 소중한 리뷰와 함께 맛있게 드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엔 사진 꼭 부탁드릴게요. 대박 국물 떡볶이. 이때 집에 있는 조명 LED를 이렇게 그 색 들어간 LED 있잖아요. RGB 조명. 그걸 해가지고 음식이 존나 맛없게 찍혀갖고 피자를 먹었는데 약간 진짜 무슨 디시인사이드 와겔에서 만든 그 피자 막 그런 괴생물체 같은 느낌으로 찍힌 거야 사진이. 사장님한테 전화하고 사진 좀 내려달래. 그래서 사진 내렸어. 그랬던 적이 있어서 별 5개였는데 너무 맛없게 찍어가지고 조명 때문에 아주 맛있었어요. 아, 이 집은 이건 내가 인성질 한 게 아니라 근데 진짜 거짓말 내 얘기를 들어봐. 웬만하면 나 한 게 안 남겨. 내가 왜 이렇게 했냐면 사장님 콩국수 안 먹어봤죠? 닭게장 말고. 근데 이 집이 원래 닭게장을 진짜 잘했어요. 그래서 닭게장 먹을 때 항상 맛있게 먹었었는데 이 여름이어가지고 서브 메뉴가 생긴 거야. 그래가지고 콩국수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콩국수가 어떤 느낌이에요 여러분들? 말해봐요. 메밀면으로 만든 콩국수. 그래 그거 만들 수 있죠. 면을 이거저거 쓸 수 있죠. 옥수수면을 써도 되고 소면을 써도 되고. 근데 사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스탠다드 딱 정말 그 면은 중국집 면 같은 그죠? 예, 담백한 하얀 그런 면발을 원하죠. 하지만 메밀로 만들어도 맛있으면은 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콩국수가 아니라 콩죽이었어. 콩죽수? 이 보면은 내가 한입 먹고 정말 못 먹겠어갖고 퇴 뱉어버리고 했거든요. 안 익었고 일단 무엇보다 안 익었고 질겅질겅 거렸어. 식감 너무 안 좋았었고 오이도 그렇고 이게 콩국수 면 그 지금 내가 버린 거 보이죠? 버린 게 국물이 이 면이 국물을 너무 많이 빨아들여가지고 죽이었어. 죽 국물이 없었어. 예. 그래가지고 피드백을 했죠. 예. 너무 좀 화가 나더라고. 어떻게 좀 배신당한 느낌이 들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닭게장 말고 처음에 다른 메뉴 도전해봤는데 이걸 7천에 파는 무슨 배짱이세요. 한 젓가락 먹고 바로 버립니다. 근데 진짜 한 젓가락 먹고 버렸어요. 예. 죄송합니다. 예. 윤수 수제 돈가스 탕수. 여기도 한 개 줬네. 와, 11,000원 날렸다. 이걸 탕수육이라고. 소스는 새콤함을 넘어 쉬고 이빨 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도저히 못 먹겠습니다. 미리 만들어 놓고 데펴서 내보내실 거면 메뉴에서 빼세요 제발. 예. 이거는 진짜 탕수육이 진짜 급식실에서 나오는 탕수육이 더 나을 정도였어. 내 입장에서는. 예. 이게 아마 한 4년 전인가? 3년 전인가 길 텐데. 아, 3년 전일 거예요. 근데 탕수육 씹었는데 이게 그냥 딱딱함을 넘어서서 이빨이 진짜 나갈 뻔했어. 너무 딱딱해갖고. 어떻게 이런 탕수육이 있지? 그래서 예, 댓글 보라고.
우선 식사가 만족스럽지 못하셨던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배달돼서 나가다 이렇게 잘렸네. 예, 좀 오래됐었나 봐. 여기는 이제 아 나도 한 개짜리 많이 남겼네요. 내가 지금 너무 블랙 컨슈머처럼 보이나 보네. 이 집 단골 중에 단골인데 정말 김치찌개는 개선을 좀 하세요. 그냥 제육시킬 때 나오는 김치찌개에 두부 몇 개 버섯을 올려놓고 양만 많지 진짜 고기를 이따구로 줍니까? 비계찌개네요, 비계찌개. 성의있게 목살 한 덩어리라도 좀 넣어서 좀 구색 좀 갖추세요. 제육에 넣는 고기를 여기다 넣으면 국물도 탁하고 맛도 없습니다. 실망시키지 말아주세요. 16,000원이 아깝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김치찌개에 들어가는 고기는 어떤 고기를 써야 돼요? 제육볶음용 고기를 뭐라 그러죠? 예, 이 목전지라 그러죠. 목전지, 목전지살. 예. 지가 무슨 고들냄진 줄 아나 비음신. 그 냉동 목전지를 드셔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국물에다 넣으면은 이 냉동 고기 같은 경우는 안에서 그 무슨 현상이라 그러던데 그 좀 싸구려 삼겹살 먹어보신 분도 계시죠? 불판에다 딱 구우면 뭐 막 올라오잖아요. 허옇게 올라와가지고 막 이렇게 그 가루 같은 거 섞여갖고 예 그런 현상이 있어갖고 그거 막 걷어내야 되잖아. 예 냄새나고 피가 올라온다 그래야 되나? 예 그래서 국물이 완전히 탁한 거야. 예 가루가 막 그 고기 가루가 막 여기 다 있고 그래서 한번 떠먹었는데 김치가 너무 이건 진짜 뭐라 해야 되지? 솔직히 내가 먹어봤던 김치찌개 중에 너무 맛없었어. 그래서 화가 나더라고. 어떻게 김치찌개에다가 차라리 참치찌개를 시키지, 차라리 통조림 꽁치를 넣지, 어떻게 돼지고기를 목전지를 쓸 수가 있지? 아무리 절감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걸 16,000원 받고 판다고? 난 이거 아니라고 봐.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다 남겼어요. 예, 성의 있게 목살 한 덩어리라도 넣어주지. 이 저 제육에 넣는 목전지를 여기다 넣으면 국물도 탁하고 맛이 없습니다. 실망시키지 말아주세요. 한 거야. 이거는 제가 좀 잘못했네요. 예, 브랜드 피자에 비해서 양이 너무 아니다. 토핑 양이 너무 적다. 아껴서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라고 했네요. 예. 아니, 토핑이, 그니까, 이거는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토핑을 500원, 몇백원, 빼가지고 막 추가해가지고 한 게 있었는데, 토핑 너무 적은 거야. 내 기준에. 모르겠어요. 오구살 피자가 나랑 안 맞았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원래 내가 시켜먹던 이제 피자집은 뭐 도미노나, 뭐 저기였는데 쌀 피자가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좀 비아냥 거렸는데 이 태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잘못했네요. 3년 전 건데 예 그래서 이제 토핑을 막 추가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토핑이 너무 별로여갖고 좀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예 용우동 검단점 파고기 우선 우동을 좀 개선해야겠네요. 파고기 우동을 먹었는데 우동이 배달 문제도 아니었어. 너무 짠 거야. 국물이 진짜 뭐 바닷국물이야. 바닷물 국물이 너무 짜. 아 진짜 한 모금 먹으면은 목에 있는 가래가 싹 다 씻겨나갈 정도로 국물이 너무 짠 거야. 졸였나 국물을? 아니 이렇게 짜다고? 그래가지고 먹다가 아 못 먹겠다 하고 말았던 거야. 어떻게 다 기억하냐고? 저는 이렇게 내 기억 속에서 안 좋았던 전 웬만하면 잘 먹어요. 웬만하면 잘 먹어요. 안 믿기실지 모르겠지만 웬만하면 5점을 주고 웬만하면은 다 잘 먹어요. 예. 그러니까 다 기억을 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 이제 김치찌개 너무 쉬어요. 김치 바꾸셔야 해요. 하고 하나 깎았어. 용우동을 참 이때 좋아했었어. 김치찌개
코트는 양 많은 게 장땡. 리뷰 제가 올렸어요. 김치로 김치찌개야 주먹되는 건데 뭐가 시다는 거냐? 그러니까 김치찌개가 알아. 나도 여러분 내가 무슨 말인지 알지. 근데 김치가 여러분들 잘 익은 김치랑 쉰 김치랑은 좀 달라요. 예. 그러니까 이 김치 냉장고에서 관리하는 이 살아있는 김치 같은 경우는 이 잘 숙성된 그 맛이 나요. 근데 진짜 쉰 김치 같은 경우는 김치 냉장고에서 관리한 게 아니라 약간 좀 실온에서 해가지고 좀 쉬게 만들어서 그렇게 그런 식으로 만들었다 그래야 되나? 너무 쉰 거야. 예. 이거 먹지를 못하겠어. 이거 뭔 간도 이상하고 그래서 예. 이거는 좀 많이 드셔보시면 아실 텐데 제가 한번 볼게요. 내가 1억 넘게 쓰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배달의 민족에다가. 저 그 블랙카드도 있어요. 배달의 민족 블랙카드. 지금은 그 카드 못 만든다 그러더라고. 캐시백으로 다 돌려주는 거. 그렇게 될 만하죠. 제가 2012년도부터 존나 시켜 먹었는데. 13년도부터인가? 그냥 엄마한테 김치 받아 먹고 리뷰 달아드려라. 자영업자 그만 조지고. 아니 근데 너무 맛없으면 어떡해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대체 내가 진짜 내 상식의 맛이 아니야. 그럼 여러분들은 뭐 전화를 해요? 이게 너무 맛이 없어요. 막 이래요? 다른 건 그렇다 쳐도 피자는 뭐냐? 그냥 안 시켜? 피드백 안 하고? 코트 팬입니다 하고 닭풀 단다고요? 아 진짜로? 이런 까다로운 새끼 상대로 연정연승한 다음은 도대체 얼마나 음식을 잘한 거냐? 피드백은 아예 안 한다. 그냥 아예 안 시켜 먹는다 그 이후로. 근데 나는 그 음식점에 대한 사랑이 있어서 이 집이 좀만 개선됐으면 좋겠고 정말 그럴 때 있잖아요. 저처럼 배달 음식에 찌든 사람들은 여기저기 다 시켜봐요. 그 리뷰도 보고 시킬 때 진짜 40분 걸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하다가 보면은 이 집이 너무 맛있는 거야. 감동인 거야. 너무 맛있었어. 그래서 이 집이 안 변했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리뷰를 일부러 달아요. 5개를 주고 제발 안 변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네, 이렇게 맛있는 거 정말 오랜만에 먹어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남겨요. 그리고 항상 시킬 때마다 내가 정이 가는 음식점은 덜밤이라는 업소는 제가 정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거는 예, 그 펜코에서 만들어진 주작글이고요. 예. 그래서 시킬 때 아예 주문 사항에다가 적어놔요. 예. 진짜 사장님 너무 잘 먹고 있습니다. 요 며칠째 계속 마라탕만 먹네요. 예. 항상 아낌없이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맛이 변하지 않는 점에 너무 항상 감동입니다. 예. 리뷰 저 음식은 리뷰 약속 음식은 리뷰 이벤트는 아무거나 주세요. 저는 그래요. 네. 리뷰 좀 보여주세요, 저는 그런 적 없고요. 회원제로 뭐 운영하는 그런 곳에 간 적도 없고 그냥 저는 술 취해서 간 거예요. 예. 싱크대에 버린 걸 왜 찍어서 올렸냐가 너무 짜증이 났어. 화가 났어. 여름이어서 그랬던 것도 있던 것 같지만 난 그런 콩국수는 처음이야. 어떻게 메밀면에다가 해서 준다면 그렇게 면이 국물을 다 빨아들여가지고 그렇게 퉁퉁 불어가지고 한입 씹으면 질겅거리는 그런 식감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지? 난 그거는 진짜 아니었다고 봐. 네. 리뷰 이벤트 먹튀 몇 번 했냐? 또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했지. 리뷰 이벤트 먹튀 안 했습니다. 불족발에 네. 개다리만한 뼈 있다고 전화한 사람도 있는데 뭔 기웃기웃. 그것도 있긴 하지. 근데 가끔씩 빡치는 일들이 생기긴 해요. 근데 저도 요즘은 바뀌긴 했어요. 그냥 사장님, 피드백 해줘봐야 뭐 하겠냐. 그 마방에서 야무지게 잘 먹었습니다. 그 사람이 안 변했...
때문에 업종 힘든 거 생각하는 척 초하지 말고 리뷰 테러나 하지 마. 테러한 적 없어요. 이게 어떻게 테러예요? 이민은 네. 정말 낯가림이 없고 애인 모드를 아주 잘해주네. 정말 궁금해서 조심스레 여쭤봅니다. 곧 언제 할 예정이십니까? 아, 나 너무 오늘 힘들다. 씨. 오늘 너무 힘든 것 같아. 오늘 초반부터 오프닝부터 계속 두드러 맞다 보니까 오늘 좀 많이 어질어질하네요, 여러분들. 조금만 오늘은 살살 쳐주시면 안 될까요? 네, 저 너무 너무 힘들어요. 예. 네. 말고 전화를 초해. 미스테리 지금 저 도배하지 마시고요. 예. 아이고 우리 또 화살총님이 또 입벌국에를 나있다 나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 뭐 그렇습니다. 예 뭐 오늘은 뭐 요 정도까지만 하죠. 예 오늘 딱 여기까지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이후로 뭐 볼만한 게 혹시 있을라나. 아유 맹스카이님께서 또 500개 나이따 나이따 감사합니다. 500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쓸게요.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 뭐하자 뭐하자 하지 마시고 예. 네. 방종 해봐야 미스테리 2000개. 아 너 저 방종 한다는 얘기 없었는데요? 미스테리 2000개 주신다고요? 그럼 해야죠. 야 미스테리 있냐? 미스테리 있습니다. 화살총님 2000개 약속하셨습니다. 예, 뭐 해야죠. 아이 주심은 해야죠. 예, 주심은 해야죠 당연히. 예, 아무튼 뭐 저 그러면은 저 오늘의 이슈는 딱 여기까지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1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케이 가자 형.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바로 미스테리 이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2시 24분인데 야 지금 사실 나 먹방 준비한 거 있는데 못 하겠는데? 맞지? 예. 시간이 시간인지라 제가 오늘 사실 준비한 먹방은 팬가이 감사합니다. 미스테리 아또 100개를 나이따? 나이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야 준비해 주세요. 흠이랑 랄프랑 준비해. 기억 D급 선입금할 게 시리벤구드라. 와 우리 화살총님이 2000개를 약속해 주셨고요. 자. 근데 복귀 전이랑 말투 왜 이렇게 바뀜? 일부러 괜찮은 척임? 아니요. 방송의 소중함을 알았다랄까요? 진짜로 살면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싶었던 적이 처음이었어요. 네, 놔주세요. 아, 예. 오.